제가 농수를 오랫동안 하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올라오시게 되면 제 이제 답안지입니다. 농수 답안지인데 요거 한 20년 됐죠. 제가 요 답안지 만든 지 20년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농수를 한 20년 이상 했다는 얘기죠. 하자마자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답안지를. 그렇죠? 원고지죠. 그럼 요거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위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같이 올려놨습니다. 논술은요, 그래도 논술 아닙니까? 일반 대학에 입학시험과는 틀리더라도, 그래도 협대여성, 그래도 논술이다. 그건 뭐야? 논술 첨삭은요, 강사에 피했답니다. 여러분, 논술은요, 첨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봐야죠. 그죠? 자, 두 번째. 개개인의 다른 사고를 인정하는 첨삭만의 자신의 글을 쓰게 합니다. 세 번째. 100번의 강의보다 한 번의 글쓰기와, 보세요. 100번의 글쓰기보다 단 한 번의 첨삭이 더 효과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만큼 농수는 첨삭이 중요합니다. 글을 많이 쓴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첨삭이 이끌어지는 거. 지망의 친구들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첨삭만 맞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수는 수업을 하는데 90%가 첨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그런 내가 오랫동안 제 경험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의사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제 분석에 무한정 투자해라. 협대는 논제가 단순하죠. 논제가 딱 나와. 그러면 서론 변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좋습니다. 그 다음 본문작 성장 개요를 정리하라. 여러분 협대 논술을 보실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백제에다가 서론, 본론, 결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걸 구성을 해야 될지 먼저 초안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요 올해부터는요, 작년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90분인데 논제가 5개나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써야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초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실 때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완성 후에 반드시 퇴고하라. 이건 무슨 얘기야? 내가 글을 읽고 거기서 끝내지 말란 말이야.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맞는지 틀린지, 즉 제3의 시각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박또박 정자로 쓰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보기 읽기 힘든 글은 버려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쓸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읽게끔은 써야 된단 말이야.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괜찮아. 남학생들은 아주 날리는 분야가 있어.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즉 획과 획을 똑바로 쓰는 것들. 그죠? 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쭉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오페스 대면하면 아마 요 원고지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지금 협대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방에서 스터디 하면서 혼자 하시고 계신 분 많은 거 알아요. 전날에 올라서 저하고 한번 했을 때는요, 이게 고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날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잘했다 그래야지 어떡할 거야. 조금 여유를 갖고 힘들면은 전화로 첨삭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하고 틀리게 어때요? 이제 조금은 대입의 다른 학교, 대학과 유사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 바뀌는 과도기라고 봐, 저는. 그러다가 몇 년 뒤인데 다른 대학들 뭐 재신문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겠죠. 하여간 올해 과도기로서 작년하고는 그러나 큰 변화가 있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전화로 저하고 해도 관계없다. 물론 대면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전화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협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19일날 올라와서 상경을 찍어서 저하고 대면해서 첨삭 받고 이렇게 가면 가장 효과적이다. 아무쪼록 저는 요건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협대 친구들의 정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특히 협대 대졸자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치열함, 간절함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 뭐 그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참조하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저한테 의지하세요. 제가 도움 많이 드립니다. 오페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십시오. 예.